하루 종일 밖에 있을 예정이어서 식단을 미리 먼저 챙겨야 됐었어요. 오늘 같이 함께할 도시락은요, 짜잔, 임셰프 도시락. 성이 임씨입니다. 임셰프 도시락의 리뷰가 무려 44,000개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피날레는 피맥을 할 예정인데 그 피맥이 엄청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까? 피맥을 위해서 오늘은 저녁까지 식단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 저녁에는 운동을 제가 늦게 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밥을 좀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늦게 먹었다 싶으면 저는 아침에는 이제 공복으로 합니다. 거기서 플러스 사과만 추가해서 사과를 먹고 할 운동은 하체 운동입니다. 여튼 오늘 하루 풀데이 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한번 가볼까? 깨끗하게 씻고 지금 빨리 카페 오픈하러 가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 청소 다 끝냈고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아침 식사 시간. 저는 먼저 임셰프 덮밥, 알리오 올리오 볶음밥 앤드 안동식 찜닭 240g, 449칼로리. 칼로리가 되게 낮네요, 덮밥인데. 진짜 안동 찜닭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방법은 그대로 벗겨서 뜯어서 데워서 그대로 이거 먹으면 됩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비닐이랍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대로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 지금 냄새부터 엄청 올라옵니다. 일단 냄새 합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제가 마늘을 좋아하는데 원래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느끼하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덮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늘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살짝 매콤한 간장찜닭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밥 비벼 먹는 느낌? 엄청 굶주려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깨끗하게 싹싹 끓여 먹었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첫 끼를 때웠고요. 이 전자레인지 하나로 그냥 간편하게 뚝딱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 대성공. 오늘 날씨가 미쳤구만.
something. 종아. Like you love me and make my day. Like you always do. Like you always do. Hold my hand and look me in the eye so I. 종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종이는 나이는 몇 살이고? 나이는 10살입니다. 10살. 그리고 1일 1산책 좋아하고요. 이 햇빛 보면서 누워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맞젤. 하이 모글리. 헬로. 안녕하십니까. 네가진 대표입니다. 저 이거 뜯었어요. 와, 배고파는데. 너도 하나 주는가? 진짜 오셨네요, 오늘. 장사 잘 되는지 한번 보러 왔지. 지금 이제 치과 가기 전에 대수술이라가지고 마취를 해야 돼요. 한 시간 전에 점심을 먹습니다. 지금 거는 이제 임셰프 도시락인데 계란 볶음밥 앤드 떡갈비 한번 볼까요? 아까 제일 따뜻할 때 묻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대피지. 아니 아까 식어. 아, 냄새 좋다. 아, 보통 냄새 막 그 떡갈비 위에 이런 치즈를 올려주네요. 오징어. 진짜 먹어봐요. 해운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로리는 305칼로리. 여기 단백질 그리고 위에는 치즈, 지방. 한 단지 구성이 정말 잘 됐습니다. 떡갈비 맛있네. 떡갈비 맛있어. 그리고 여기 대왕 브로콜리도 한 개 넣어줍니다. 근데 참고로 난 예전에 임셰프를 시켜 먹었다. 아, 진짜로? 어, 인정할 수 있다. 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해 주세요. 구매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임셰프 도시락 주장 아닙니다. 임셰프 도시락 인정합니다. 진짜 언젠데? 2019년 7월 2일 날. 이게 맛있어서 첫 달에 이 정도 구성을 먹었다가 너무 간편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12팩을 나누면 한 팩이 3천 얼마예요.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직장인들, 학생들 돈이 조금 후달릴 때는 베스트. Do you think? 주장 아닙니다. 사과 한 개 먹고 305칼로리에 그리고 아까 400몇 칼로리 거의 한 800, 900 정도 오늘 하루를 먹었는데 사실 이거 다 오늘 피자와 맥주를 거의 뭐 삼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고. 종아 집에 가? 알았지? 집에 가? 치료하잖아요. 가는 거 아니야? 안녕. 너는 모르지 모르는 당신. 안녕. 동안 다이어트 식단 했으니 저는 오늘 피자랑 맥주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 누야 앞니가 없어요. 나이가 생겼다. 아, 야 세긴 세지. 아, 근데 세니까 다행이다. 오늘 기분 좋네. 아직 힘이 있는 오렌지랑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식단을 잘 참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맥주를 원샷 할 권리가 있다고. Cheers. 갈릭 디핑 소스. Think about me one more time before you go. Someday.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집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하루 진짜 알차게 보냈고요. 자, 오늘 하루를 임셰프 도시락을 식단으로 먹었는데,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도시락은 뭔가 맛이 없다, 식단이 극단적일 것 같다, 그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덮밥이면 맛있게 비벼 먹고, 도시락도 간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진짜 일반식 먹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딱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임셰프 도시락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염분도 잘 적절히 들어가 있어 가지고 힘도 났고, 뭐 평소 일반식을 먹은 느낌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두 끼를 챙겼는데, 근손실, 이제 근육의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단 네 끼는 먹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볼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근성장과 체지방 제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루 풀데이 로그도 무난하게 잘 마쳤고, 저는 이제 꿈나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빠이.